제대로 낀 것 같겠지? 안녕, 하이. 하이, 하이. 안녕.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얼굴 보여주고 있잖아. 모자 아직 못 돌려받았어요. 아, 수업 중이구나.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아, 다른 곳. 모자 신발 아직 못 받았어요. 가지러 가야 돼요. 아니야, 혹시 그거 순영이 가질 수 없어. 그거 내 거야. 저는 일하고 이제 이동 중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 갤러리라고? 그게 무슨 갤러리를 뜻하는 거지? 컴온. 안녕 캐럿들. 오랜만이에요. 야, 여기 뭐가 나가지고. Take care. 아, 백화점 갤러리아라고? 아, 미술관이야? 미술관? 아니, 그걸 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둘이 어디가 일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호시래? 승철이 모자 쓰자마자 사이즈 맞아 내꺼 맞아였나? 별로였어요. 비트는 좋더라고요. 나 눈썹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진해 보이지? 이동 중에 심심해서 켰어요. 요즘에 너무 얼굴 못 본 것 같아서. 나 피부가 왜 이래? 알바 중인데 나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아주 나이스.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021년에 다시 새롭게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콘서트 하든 뭐 하든 아주 나이스를 풀로 그런 상황이나 그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치, 우리가 맨날 앵콜곡으로만 뛰어논다고 아주 나이스를 택했어서 간만에 춤추니까 또 재밌더라고. 되게 오랜만에 춤을. 그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춤을. 재밌더라고. 맞아. 호시의 랩 답가 답가. 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랩이 이렇게 쉽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호시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 진짜 많다. 다들 심심했나봐. 눈썹 반영구가 뭐야? 몰라요. 반영구가 뭐야? 반 뭐라고? 반영구. 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게 웃기지. 네가 나보다 한국어 잘해. 그니까 반영구? 그니까 반년 살아가면서 반 동안 영구적으로 눈썹이 있는 건가? 진해지는 건가? 맞지? 그치? 역시 똑똑해. 뭐라고? 반영구? 내가 살아가는 반년 그 정도, 이제 대략 말하면 반 동안 반영구.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 뭔지 알아? 영 forever. 영구적인 거. 오케이. 어, 그 이제 반 정도 영원이 된다는 거 아닌가? 반영구? 신조어야? 아, 원래 있는 말. 원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러니까 눈썹의 반영구가 그 영구적이라는 거잖아. 근데 진짜 진해 보인다. 그치, 나 엄청 진해 보이지 눈썹? 왜 이래? 엄청 진해 보인다. 진한 게 좋아. 진한 게 좋지. 근데 이 머리 탈색하면 좀 염색을 자주 해야 돼. 맞아. 눈썹 염색도. 왜냐면 탈색했을 때 눈썹 이 만감에 눈썹이 없어져. 그 맞아. 와, 머리 길다. 나 지금 머리 잠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써. 저 이 정도 와요 지금. 아니야, 정한이 저보다 훨씬 길어요. 나 모자 다시 쓰고 싶은데 어떡해? 얘 최준님이라고? 머릿결 안 좋아. 관리받고 있어. 잠깐만, 머리를 좀 정리한 다음에 보여줄게요.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계속. 옆에서 짱 많이 길었어 이렇게. 야 수빈아, 너 잠깐 받아줄 수 있냐 이거? 어떤 거? 카메라? 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급수가 머리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나도 머리가 너무 이상한데 지금. 모자 쓰고 와가지고. 오케이. 여기 여기까지.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제가 켰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내가 켰으니까. 장발? 저 요즘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 그 중간에 완전 길 때도 아니고 짧을 때도 아닌 이 그 존이 좀 힘들어요. 그 세상 정환이가 대단하다 느끼고. 야, 뭘 질투를 해 같은 멤버끼리, 멤버한테. 그냥 혹시나 계속 보여달라고 할까봐. 고잉스 세븐티스 포? 말조심. 우리 말조심하기로 했거든요. 정환이 그냥 귀찮은 것 같아. 아니 정환이 얼마나 관리 잘 받으면서 기르는데요. 머리 안 묶여요. 저는 뒷머리는 그렇게 길게 안 길러서 안 묶여요. 여기는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왜 스포 3억이래요? 앨범 아니잖아.
마음 안 해요. 어젯밤 혹시 라이브 다는 못 봤어요. 계란 같아 보인다니. 잘생긴 계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히토리자나이는 스포라고 하기에는 곡이 되게 많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그냥 청감용으로만 따졌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 청감용으로, 그러니까 듣기로만 했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곡. 그런 류의 곡을 좋아합니다. 삼촌 뭐하냐니, 나는 너의 삼촌이 아니란다. 소라게, 소라게가 말하는 거야. 옆에 앉아 있는 분은 메이저 형이죠. 자, 이제 그만 물어봐. 모자 신발 못 돌려받았고 받을 예정이고, 지금은 일 끝내고 이동 중이고 다른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지 않고 저는 슈아랑 있고요. 오케이? 끝. 이제 그만 물어봐. 그건. 아, 점심. 점심 저 키토 김밥 먹었어요. 염색할 예정. 염색할 예정. 일단 머리 기는 거 보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저 머리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머리를 좀 가만 놔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조금 둬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조금 길었을 때가 머리 길이가 좀 긴 적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갈 때 같아서 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딩고님들께서는 안 사주셨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그때 저희를 저랑 약속하시고 그리고 저랑 저희 할 때 계셨던 피디님들이 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아쉽다고 전에 들었어요, 매니저 형한테. 그래서 뭐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최근에 뭘 들었지? 나중에 그거는 위버스로 올려드릴게요. 아니 이거 뭐 어디 걸렸나봐. 저는 20분 딱 찍고 갈 겁니다. 나한테 용돈을 왜 부탁해? 길 가다 마주치면 줄게요. 리더즈 컴백. 리더즈 컴백은 모르겠어요. 리더즈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오빠 보고 싶어 30kg 빠졌어요. 저도 누구 그 캐럿들 보고 싶어서 살 빠졌으면 좋겠네. 너무 좋겠다. 너무 편하겠다.
꼬마 잘 지내요. 형이랑 매일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그래, 이쁜 말을 해야 잘 보여요. 이쁜 말해야 잘 보여주고 잘 보여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그치, 보고 싶어 하는데 살 빠지면 이제 대박이겠다. 요즘 드라마 빈센조 보다가, 네, 뭐 오늘 하는 날이구나. 봐야겠다. 와, 저는 펜트하우스는 안 봐요. 댓글이 이게 렉 걸렸다가 파다다다다 올라오고 렉 걸렸다 이렇게 올라가요. 다음 주에 빈센 줄 알았는데 다음 주가 막방 아닌가? 아니다, 다다음 주가 막방인가? 강불포 아직 못 해줬어. 요즘 너무 바빠요 저희가. 오늘 빈센조 결방이라고? 안 돼. 히토리잖아. 저 신사옥 가봤어요. 날씨 오늘 아침에 춥다가 낮 때니까 좀 괜찮던데 아닌가? 근데 지역마다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내 솔로 아니야. 네오. 즐겨보는 유튜브라기보다는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대회를 봤습니다. 네. 피오님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배그 자주요? 아, 아니, 자주는 못해요. 그냥 보는 거를 자주 봐요. 다음 주에 결방이야? 운동하죠. 40초 뒤에 전 나갑니다, 여러분들. 차에서 좀 자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좀 졸려서 저희들 기분 좋아요. 저녁 먹을 건데 뭐 먹을까? 돼지갈비 맛있겠다. 히토리잖아요. 내 파트 나왔나? 공개됐나? 근데 혹시나 이거 공개 안 되는데 내 파트 불렀다가 스포하는 것처럼 돼버릴까봐.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처음 1기라고 해야 되나 걸? 1기 1화 보다 말았는데 2화 보다 말았나? 2화까지 보다 말았나? 그런지 그 뒤로 안 봤어. 문어 먹는다. 문어 맛있겠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요즘 내가 좋아하는 옷
그냥 여전히 후드를 좋아합니다. 안녕. 나 이제 간다. 5, 4, 3, 2, 1, 0. 띵. 다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슈아도 인사하고, 그렇게 안녕.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다들 인사해야지. 바이바이.